축하합니다. 보내드립니다. 두 분 박수와 함성으로. 체력이 점점점 이제 바닥이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며칠이 남았냐? 16일까지니까 허벌나게 남았네. 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날 벚꽃도 치고 그리고 공연은 내가 하고 있으니 나를 봐야지. 지랄을 오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는 냥 개쪽팔리게 말이야.
날 쳐놓아야 돼. 너 시작하기 전서부터 내가 승질을 안 낸다고 했는데 난탱이가 저기 가면 대구판이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개. 야 우리도 괜히 힘들게 공연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갖다 치고 받아 그냥 막 싸우고 그게 구경과 아니냐 그게 아유 참 저쪽이 왜냐면은 여기 먹거리 분들도 앉아갖고 저렇게 구경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분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까치발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구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쪽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자제가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보기보다는 많이 좁죠. 저도 허벌나게 넓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리가 저희가 땅값을 누구밖에 못 냈네 그런 바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고 서서 구경하시는 분들 동뼈 때문에 얼굴이 엄청 타시겠네 어땠을까나 좀 하고 있잖아 너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노래만 해야 돼 지금 더 죽었네 지금 노래 안 하려고 계기 중인데 지랄하고 빨리빨리 하라 주지도 않는 것들이 빨리빨리 하고 지랄해 이게 주신 분들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시는 가! 왜냐? 오늘부터 꽃이 펴갖고 사람 허무하게 많거든! 아쉬운 게 없어! 나 맘에 안 들면 가! 내가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만 주중할 거라니까? 가봤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렇게 눈빛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그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정이 들지. 안 그래요? 그냥 와서 주장장 노래만 하면은 개풀이나 가수 와서 보러가지 왜 그러지 보러와 지랄하고 그러고 있어 내가 등치를 이렇게 째깔하고 그래도 왕년에 면도칼 좀 씹은 년이여 그러니까 내 성질 건발이지 말더라고 자, 빨리 하라니까 빨리 가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대박 혼났네. 오빠가 그랬어? 그랬어? 야. 그래. 오빠가 그래. 아유. 반갑네. 그래. 참, 성격 좋네. 그렇게 개욕을 먹고도 웃으면서 저렇게 가지도 않고. 야. 그럼, 첫 노래를 한번. 자. 목소리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마음에 안 들겠지만, 솔직히 열 하루를 질러대는데, 어떤 사람인들 이렇게 목이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자 눈구녕, 귀구녕을 짓궂게 해주기 위해서 자 똥 빠지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생리가 터져갖고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어. 아셨죠? 그리고 절대 엉덩이 침출하고 하지 마세요. 생리 나오니까 알았죠? 자 갑시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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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모종의 세월을 불렀네. 잠깐 있으면 이제 우리 엄마도 도착하시네. 또 술을 얼마나 드시고 오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완전 개진상이네. 그래갖고 이것저것 밧줄을 꽁꽁 묶어놔야 되네. 그치? 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오신 며느리분 손 들어봐요. 어머님 모시고 오신 며느리. 아,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딸내미야 무슨 그런 딸내미. 엄마는 안 모시고 다니는구나. 지구들만 오는구나. 야, 그러니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란가? 이럴 때 엄마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 보고 싶어도 갈 수를 없어서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시간 내서 저 어머니도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저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 그 자식들이 나중에 나 늙었다고 골방에 쳐놓고 친구들만 벚벚고 다니고 그래봐봐. 얼마나 열풍 터지겠어. 그러니까 그럼 웬만하면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왜?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부모님한테는 제가 여수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그걸 아시고. 근데 75세 넘으셔야 돼. 근데 새파랗게 젊은 것이 나 75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공짜로 먹으려고. 아주 그런 불량스러운 대도 하지 말고 어머니들 그 모시고 오시면 더 좋은 추억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또 하나 갑니다. 오늘 근데 있잖아. 사람은 많은데 물이 엄청 더러워. 그냥 가만히 앉아야 되고 날씨가 너무 노곤해서 그런가 봐요. 처지지? 이제부터 그럴 때네. 이럴 때 우리는 공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겨울에는 오히려 나. 겨울엔 추우니까 막 움직인단 말이야. 같이. 근데 이제 여름 되잖아? 이제 몸이 처지니까 다 박수 치라고 그래. 그러니 그런 분위기를 끌고 나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똥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진 그래도 더 뒤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난 노래 두 곡 했는데 벌써 땀이 줄줄 나는 거 보니까 날씨가 엄청 그래도 비 오고 막 그저 바람 부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래야 벚꽃이 활짝 피야 여러분들 그지 구경 주고 또 벚꽃도 구경하고 좋잖아. 어제부터 막 피기 시작한 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은 거요.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열흘 동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벚꽃 가지만 보고 가셨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거네. 자, 또 한번 갑니다. 미소를 지으네.
Yeah, yeah, yeah.
그 아주 아주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어. 자, 오늘 얼굴을 딱 보니까는 아주 배움이 절절절 넘치는 분들만 와 계시네. 어제 금요일날 물이 좋은 줄 알았구만. 정말 배고파게 든 것들 없는 것들, 배움이 모자란 것들만 와가지고 개고생했네. 근데 노래 하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는 게, 어우, 내가 뭔가를 더 막 하고 싶어지고 그러네. 어우, 나 기분 좋은데 옷 벗어도 됐다. 어, 솔직히. 옷 벗고 해도, 어우, 노래 생각했는데 지금 더 뒤집어내. 응, 뒤질라고. 자, 그리고, 앉아도 돼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대 12시 넘어서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내가 밤새도록 잠 못 드리라고 잠을 못 잡니다. 네! 12시 넘어서는 절대. 어머, 여기 과부들 한 장 왔네. 내가 좋아가지고. 청주성,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 어머, 웬일이야. 야, 요즘 갖고 와봐라. 야,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거 그냥 받으면 안 되네. 애기야? 엿 먹어. 그 엿 먹고, 언니처럼 훌륭한 사람 돼. 알았지? 누나처럼, 이모처럼. 알았지? 그리고 잘 봐도, 잘 봐. 아주 불량스럽게 행동하고 사시는 어른들이 많아. 이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갖고, 판사나 검사나 돼갖고, 눈여겨 딱 봐. 그리고 나서 장사하고 공연하고 허벌하게 공연 보고 엿 앉혀먹고 톡 끼는 것들 다 구속해버려. 알았지? 그냥 싹 넣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사식은 얻으려네. 멋으로? 엿으로. 자, 갑시다. 어, 어때?
그런 게 또 하나 먹고 그런데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는 스킵 잘라내. 자 잡지 마. 자 뭐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큰 돈을 주세요. 인천에서.
고맙습니다. 어머, 세상에. 고맙습니다. 어우, 멋있는 분들이 오셨네, 이렇게. 아? 어머, 어머, 오늘 왜 이렇게 물이 좋은 거야? 아, 안 아플게요. 고맙습니다. 어머, 왜 이래요? 연장이 떨어졌다. 천년지기. 응, 천년지기 신청하신다. 왜 웃어? 미친 연관이야? 자, 갑시다. 이게 벚꽃이죠, 벚꽃, 벚꽃.
Thank you.
오셨죠? 어때요? 볼만해요? 네! 어우,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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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뭘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뭘. 감사합니다. 어, 아, 오늘 뭔 돈이 있다고 이러고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죄송해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어, 원래 이게 사진을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찍어드릴게요.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세요. 가족인가봐요. 야, 역시 뼈도 있는 가문에서 살아가지고 다들 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말씀을. 어, 장선에서까지.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게 치워 마치라고 앉으려고 그냥!
여도 쓰고 여도 갖고 와. 여기 아 이거 가서 눈치없이 빼와야지 그걸. 아니 그 토마토는 드리고 아유 아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공연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 공연이 시작됩니다. 자, 이 공연 제가 지금 한 40분 이상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죠? 다른 데 가보시오. 한 노래 한 세네 곡하고 장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안 해. 저는 공연은 길게 장사는 짧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움직이지 마. 또 장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대각박 돌리는 것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다 쏴버려. 개구. 아버지는 낫다. 아버지 심장병 걸리는 큰일 나니까. 아버지는 낫다. 지금 아버지 지금 저기 오줌 싸러 와야 돼. 다른 것들 걸리지 마. 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야, 의자 나갔다. 움직이지 마. 바보야 너 이거. 자, 움직이지 마. 갖고 와. 자, 지금부터 갖고 와. 내가 이 생활을 안 했으면 무당을 했을 거냐? 지금은, 아이, 가고! 어디로 앉아! 내 개새끼야. 지금 저 다 통치고 있는데, 저, 오빠는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오빠 그쪽이요? 이쪽에 통치는 걸 잡아, 빨리. 너 이쪽에 통치는 걸 잡으란 말이야.
소풍 가는 이제 미운산에 보약 같은 친구 나먹고 놔두신다 뭐 거기 그래서 숨을 누르고 자 요거 노란 거는 작년에 팔던 이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집에는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뭐 아미새 남자의 눈꽃녀 백세 인생 무슨 사랑하다 이 나이가 어때서 뭐 10분 내로 가자 가자 우리 해서 자, 해갖고 자 일집 2집 3집 이번에 새로 나온 3집까지 해서 다 사주면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원니고 쭈쭈쭈 쭈쭈 땡큐 오겠지만은 자 하나씩만도 사줘 지금 보시면 500명은 넘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 몇 개가 나갈까요? 100개 나갈까요? 와 어린 밤푸르치도 없는 소리 50개 나가면 아이고 땡큐입니다. 그 정도로 노래 잘한다 못한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까지 공연한 그 기량만 되세워서 만원 아끼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은 노래 사람이 좋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좋다 여러분이 좋다 3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자 준비되시면 가자.
따라서 웃어요.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수봉님의 노래입니다. 여자라서 웃어요. 오늘 수명은 그들이 필요해.
있을지요. 나는 그러고 마주쳐 멈칫하지 수근데 흉내 내워 흉내 누워 벌써 몇 시간째 여자라서 오세요. 네, 이걸 이제 템포는 좀 빠르게, 빠르게 그 신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사랑인 줄 알겠어요. 하트 하트 알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여자가 쪽팔리게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래서 자빠지고 지랄하는 거다. 응? 송영이라고 내가 딱이요. 송영이라고 하지 마. 없어 보이잖아. 너무 청순한 이미지지. 응.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추상가 응. 시켰지? 그렇지? 응. 그럴 것 같았어. 응. 그래서 괜찮다 갈거 지금. 응. 뭔들 해서 관객을 웃기면 그게 되는 잘하는 거요. 자, 우리 시청하신 노래, 자, 내 사랑 왼수 제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트 하트 그저또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유명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어머나 어머 왜 그렇게 큰 걸 주시? 누가 안 먹으려면 막 미미미 미쳐 소풍 같은 이제 아까 공감 소풍 같은 이제 했었는데 못 드셔 이따가 또 이따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내 사랑 왼수 제 노래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또 한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여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내용을 담은 노래 내 사랑 왼수 올려줄 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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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민들이니 어머 그냥 여기 옆 갖고 여기 고마워 너무 커서 진짜 우리 왕자님은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잖아 진짜 좀 제대로 상교육이에요 저런 것이 이렇게 공연 오고 이럴 때는 이렇게 관람료를 내야 된다는 걸 미리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저 배움이 모자란 것들 봐봐. 지금 구경 안 하고 아주 누가 그냥 가만히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냐. 그래, 안 됐잖아. 배움이 없어서 그래, 배움이 없어. 아유, 이렇게 무식한 것들하고 내가 일하다 나는 거 공연하는 거 머리가 아파지거든. 내가 남자 씹을 썼어, 그냥. 기다만 듣지 말았어요. 어머, 고마워. 어머나. 아유, 너무 대급밥이 돼요. 이것저것 닦고 봐야 할 수가 없네, 잠깐만. 하트하트 할 때는 이걸 꽂아야 되네.
추잡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지랄하고 참 하트 하트 네. 갑니다 하트 하트 몇 시간째 앉아있는 거야? 개벌 똥구멍도 안 아프냐? 아유 진짜
진짜. 이렇게 빨리 물갈이가 돼야지 장사도 되고 그럴 텐데, 이거 개벌. 하루 종일 주식이 앉아있으면 돌아버리겠네, 내가 아주 그냥. 그래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앉아 계시냐고. 내일서부터는 그래서 머리를 쓸 겁니다, 우리랑. 여기 딱 의자, 그 동그랗게 빵꾸난 데 있죠? 한 시간 만지고, 이제 우리 장사 끝나면, 거기서 못이 티나오게 만들 거야. 똥구에 팍 찔러버리라고. 하고, 그래, 가버리게. 그렇게, 그렇게 쫓는 방법이 있구만. 신나게 한 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에? 뭐? 정주고 내가 오네? 아우, 나 여러 새끼한테 그런 거 당했는데. 정주고 당한 거. 정주고 내가 오네. 그 노래는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아주 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괜히 물어봤네, 지랄아. 정주고 내가 오네. 한번 해볼 언니가 처음으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정주고 내가 오네. 이거, 이 노래가 어떻게 되면 어떤 노래 지랄아, 이게. 한번 해봐. 언니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이 나서 괜찮았어요? 그냥 대충 막 대기는 거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러면서 대기는 거야. 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에? 사랑껌? 알았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껌 이어서 한번 갑시다.
나무꾼 여기 그거 먼저 줘라. 노래방 먼저 노래 먼저 주고. 응. 아니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끝나고 하라고. 자 준비 되시게 가자.
살면서 이렇게 노는 그지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아, 소풍 같은 인생에게 해줄게요. 이제 해줄게. 아이고, 엄마 몸도 있다고. 어머니. 아니, 엄마 안 줘도 돼, 엄마. 아, 무슨 욕 봤어. 아우, 엄마. 아우, 그냥 모아놨다고 그냥 대구밥 파바라 볶으지. 엄마, 엄마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기다릴란데.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러운 게 돈 꺼내는 거 쳐다보는 건데. 그 미리 꺼내놓고 있지. 그냥 쬐깐한 거 하나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큰 걸 주고 그래. 아, 너 이거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가면 되잖아. 네. 여기. 다시 한 번 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왜냐면 공연이 자꾸 끊겨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뭘 또 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집 앞, 알겠어요. 그 집 앞, 해주고 내가 다 해줄라네. 아무튼, 자, 붉은 입술, 알겠습니다. 붉은 입술. 아유, 아이고, 고마워. 뭘 그런 걸 주고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꼭 받을게요. 보릿고개, 알겠습니다. 보릿고개. 감사합니다. 아우, 벌꽃이 활짝 폈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아우, 우리 이쁜 아가씨들이. 애가 더 이쁘네, 고맙습니다. 그게, 구석 방법은 사진 동안 했는데 지금 사진을 공연 중에 못 찍게 돼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한 번만 한 번 찍어주면 또 다른 분들이 뛰셔가지고 안 되거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 많이 그냥 보러 오는구나. 근데 나, 근데 언니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쁜 것들 다 드셨으면 좋겠어. 근데, 어머, 감사합니다. 나보다 이쁜 것들아! 다 드셨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웬일이군.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기 단장님 옛날 버전이 더 난데. 에? 이 버전. 찔레꺼? 알았어, 찔레꺼. 야, 바빠 죽겠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은데.
누구 누구 준다고? 어 그냥 주면 되지 뭐. 저거 하면 되냐? 주자 주자 주자. 나 같으면 그거 그냥 몇 병을 사 먹겠다 말한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머나 어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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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공연이 너무 밀려가지고 어 그냥 안돼 예예 이따가 어 그래 아 그냥 추접스럽게 주던 거 주고 가지 뭘 또 그냥 갖고 가 이혼병원에 아니 안 간다 이혼병원 아니 그냥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삼이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그냥 춘삼아 너 너를 들이대라 어 너는 사진 찍어 어, 아이고 아 춘삼이 팬인가 없어 어머 좋아하지마 완전 양아치 이런 센 양아치가 없어요 정과가 오범이요 정과가 막 다단계서부터 노름 여자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 좋아하지마 진짜 거시기 자 나 집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가운데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분위기 망치는 자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들은 아무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폭풍 같은 인생을 차별하게 참고 계시는 우리 언니를 위해서 폭풍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
건강하게.
아이고. 내일 나이 방년 46. 이 나이 처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마음을 아파. 내가 왜 이렇게 죽게 살기로 했을 것 같아. 엿먹이려고 그랬네, 엿먹이. 엿 하나 3,000원짜리. 요 하나만 사주면 내가 지금 뒤져도 요 한 몇 개는 정말로 엿 3,000원짜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일단 엿 3,000원, 두 개에 5,000원, 네 개에 10,000원 드리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연봉하라! 난 이지 연봉아! 여다! 지치고 들어간다. 여다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지갑이 날려버리고 여다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생미나 터져버리고 지치고 들어간다. 여다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이마나 포개져버리고 밥 먹고 안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절사나 싸버려라. 예예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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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이고 그만. 나 어머니 오세서에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신 돈이 다 끌어서 갖고 그냥 카드를 주고 그냥 비밀번호를 준다네. 마법을 찾았으래. 어우. 아우, 저 손모가지나 그 금이나 빼서 주면 좋겠구만, 그래. 아니, 하는 소리, 하는 소리. 계좌번호 가르쳐드릴까요? 아, 해. 야, 엄마. 야, 너 3,000원짜리 들어가면 사람만 먹어줘. 야, 아까 분명히 얘기하나?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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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 만나서. 야, 다 우리 가냐? 여차. 야, 손이 손으로 야 여차. 어우 우리 동학생 오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착해갖고 여순단 사이사이네. 여단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지갑이나 잃어버려라. 여단 먹고 토끼는 것들 가다가 벼락권이나 콩빵이나 깨져버려. 여차 손가락
가지도 않고 엿도 사주시고